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 또는 비좌파 성향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유헌정 포럼에서 공정선거를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만약 현실적으로 사전투표 폐지가 어려워 굳이 이 제도를 존치한다면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균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와 역시 16대 국회의원인 이원창 전 의원 등은 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과 규칙의 여러 미비점과 허점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유헌정 포럼 성명을 여야 대표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헌정 포럼 성명은 먼저 자유헌정 포럼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우선 수개표제 채택으로 전자개표에 관련된 의혹을 줄인 것을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전문가들과 공직선거법 및 규칙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많은 미비점과 허점을 찾아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실안의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4월 10일에 총선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시행하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함을 개함해서 사전투표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함을 3일간이나 선관위 창고에서 당일 투표함 개표시까지 보관하는 동안에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 발생 우려와 우편 투표를 송부 접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같은 부정 발생 우려 때문에 이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경우 국가 장래를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사전투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전투표제도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유헌정 포럼은 2. 우리는 선관위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선의의 의도는 평가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전자방식을 일부 도입한 결과 사전선거에 여러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면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 사전선거에서 온라인 정보 보호는 본질상 완벽할 수 없어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투표자는 본인 이미 확인되면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투표 용지를 받고 신분증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투표 마감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방식의 손도장이나 신분증을 저장하는 것은 선거인 명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 경우 오프라인 증거가 전무하게 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나, 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기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투표자에게 교부하고 기표한 투표 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게 돼 있으나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감으로써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에 대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우편 과정에서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통째로 교체해도 입증할 오프라인 증거가 없다. 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한 선거관리규칙 84조는 투표관리관의 증거자료 하나를 없애버렸다. 지금 이 세 번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가름 이 부분이 최근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법의 하위 법령인 선관위 규칙으로 직접 개인 도장을 찍는 것 대신에 인쇄 날인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날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장 인쇄를 허용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자연정포럼에서 바로 이 부분 현행 선거관리규칙 84조 즉 직접적인 도장 날인 대신에 도장 인쇄를 가능하도록 만든 선관위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연정포럼은 추가적으로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상당히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 선거관리 규칙 86조 2항은 사전투표에서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증거도 말살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겼다. 다음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거법과 규칙이 정하는 사전투표는 첫째, 선거인 명부, 둘째, 투표관리인의 도장, 셋째, 일련번호의 미비라는 3종의 증거 모두를 없앴다. 따라서 자유헌정포럼은 사전투표 제도를 존치한다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번 4.10 총선부터 사전투표의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4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김용균 외 회원 일동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헌정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 자유헌정 포럼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혹은 비좌파 성향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유헌정 포럼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허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바꿔야 된다.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성명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내년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나중에라도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들은 남겨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선관위가 그동안 자체 규칙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증거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관위 규칙을 계약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선거인 명부 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그리고 일련 번호의 존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선관위 혹은 여야가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혹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생각이 없다면 지금 자유헌정 포럼에서 이번에 촉구한 최소한의 이런 요구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요구를 끝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정당이든 혹은 선관이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유헌정 포럼에서 이번 성명을 여야 대표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다고 하니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신속히 보완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는지 또 과연 뭐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는지 혹은 범인의 진정한 습격 의도는 뭔지 여러 가지 지금 규명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지만은 특히 피습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도 합격해서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는 박영욱 단국대 의대 교수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영욱 교수는 응급헬기는 귀중한 자원인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응급헬기 이송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남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만일 이 대표가 이번 정도의 외상 환자를 응급헬기로 실어 나른다면 우리나라 응급헬기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정말 책임있는 부처라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남용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하고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권력자라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한다면 일반 국민도 이 대표처럼 응급헬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 겸 변호사인 박영욱 교수가 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과 관련해 밝힌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헬기는 귀중한 자원이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보면 이 대표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이 대표의 질환은 급성 뇌졸중 의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의증 같은 중증 질환이 아니다. 관통상과 같은 주요 외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헬기 이송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은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고 진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요컨대 응급헬기 이송의 요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의미다.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남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 정도의 외상 환자를 응급헬기로 실어 나른다면 우리나라 응급헬기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다. 사실 이런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비난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보건복지부다. 응급실 남용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이 정말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들만 열심히 진료하면 충분한 보상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밀려오는 환자를 진료하느라 번아웃되고 억대의 민사 책임과 감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젊음을 바친 전공을 포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책임 있는 부처라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남용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하고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까? 만일 권력자라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한다면 일반 국민도 이 대표처럼 응급헬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망가진 응급의료 시스템 속에서 분투하는 의료인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라.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마라. 이렇게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박영욱 단국대 의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보류한다고 치더라도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치료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거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송은 문제가 있는 일이라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헬기가 뜨는데 최소한 수천만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국가적 낭비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과연 무슨 논리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